2022년도 뉴욕 우리 교회 비전은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입니다. 비전 성구를 주고받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아멘. 제가 한 달 넘게 좀 교회를 이 주일 비웠더니 감각이 아직 어리둥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린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해본 건 난생 처음 하나님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도 풀어나가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한창 세대입니다. 먼저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안에서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신 분들의 소정의 상품을 아낌없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자기 백성들 중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성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통치하는 어떤 전환기를 마련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성이요, 아주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령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 성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처정도면 손쉽게 막아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하려고 하는 애송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데, 우리 병사들은 다 쉬러 갔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이 보초 서고 있다. 그 사람들이면 이 성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점령하려고 하는 왕이 책략을 냈는데, 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갱도를 따라 올라가라.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을 새로운 장군으로 삼겠다. 결국 성이 점령되었고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한편 왕은 그 성의 주민들이 조롱을 했죠. 애송이 왕, 우리 눈먼 사람과 다리 젖는 사람들로 막아낼 거야 라고 그 조롱했던 거를 그 왕은 점령한 후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규칙 하나를 만들었는데, 눈먼 사람과 다리 젖는 사람은 이곳에서 앞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아유,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수준이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낌없이 제 사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성은 어떤 성일까요? 예, 아유, 성 됐습니다. 그러면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리 젖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건데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젖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했던 장소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정확히 이 사건 이후로 1000년이 흘러서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과 이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게 종려주일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첫절 12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인 교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일은 뭐냐면 성전을 말끔히 청소하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예수님께 상당히 의욕적으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14절이 결정적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까 좀 전에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던 얘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이야기를 그냥 훌쩍하고 지나가기가 쉽겠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단박에 우리는 이건 다윗 이야기였구나 이걸 연상하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 천년 동안 성전의 전통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단박에 거꾸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출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영을 받게 되고 경멸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이 한 절이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건 예수님의 전체의 공적 삶, 공생애라고 불려지는 이 삶을 한 절로 요약해주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지 못했던 이들을 늘 예수님은 환영해 주시고 출입이 불가한 자들에게 출입을 열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거든요. 성전에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신 이야기가 오늘 1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설교를 이해하는데 14절을 중앙에 딱 놓아두고 그 전에 두 절은 12절, 13절 그리고 그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 16절 또 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 먼저 상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출입을 제한하는 천년 동안의 전통을 다 뒤집어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5월의 첫날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실 때 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당연하게 들어오셨겠죠. 우리가 몸에 익은 대로, 뭐 습관대로 당연하게 이 집에 들어오셨겠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데는 굴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만의 굴레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처지는 못 가는 처지 아니었습니까? 이건 못 들어오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처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확한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보지 못하고 분명히 가야 서야 될 그곳에 갈 수 없어 다리 저는 자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를 웰컴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 말씀 중에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오며 저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집이 마치 뭐 내 안방처럼 아니면 때로는 무지 낯선 어떤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고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내 일생일 때 이보다 더 큰 미스테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성전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께 나올 수 있었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성을 차지하러 올라갈 때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이제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자기 민족과 자신을 향한 조롱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수치였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민족의 상처였습니다. 내 능력이 과소평가되고 내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그런 심벌이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진행되었던 성전 안에 새겨졌던 흔적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굴레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오픈하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켜켜이 태산처럼 쌓여 있고 누구도 무너뜨려 보지 못했던 내 마음 속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웰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처가 오늘 이 민족처럼 천년 동안 움직여왔던 그런 상처처럼 내 인생 일대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이 저는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운명하는 그 6시간째의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눠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눈먼 자들과 다리 전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새로 고침을 받고 끌어올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웰컴해 주시고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관찰해 보면 성전 안에 멤버들이 확 하고 급작스럽게 교체가 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들어왔죠. 근데 반면에 오늘 12절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은 반대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쫓겨난 이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2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첫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테이블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두 가지 액션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상을 뒤집어엎고 하나는 의자를 뒤집어엎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엎었는데 이 환전상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것, 성전에 들어 순례하는 게 신앙의 의무였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꿈꾸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앙적 고백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중동에서도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저기 유럽에서도 각자에 흩어졌던 주이시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오는데 각자가 살았던 곳에 화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루브르 아니면 달러 뭐 N 뭐 이런 걸 가지고 각자가 살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 화폐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돈을 바꿔준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 수수료를 6분의 1에서 5분의 1을 폭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를 쌓았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는데 비둘기는 성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물을 바치는데 가장 그래도 좀 넉넉하면은 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바치고요. 가장 가난하면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양 대신 양조차도 바칠 수 없는 비둘기 파는 가난한 재물을 사야 되는 사람이 멀리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비둘기를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도 있을 거고 흠집이 난 비둘기도 있을 텐데
그 비둘기를 그 앞에서 전부 교체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비둘기를 교체해 주는 가게가 어떤 가게냐? 당시 대제사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안나스 패밀리가 독점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안나스 매점입니다. 거기에 독점의 폭리를 취해서 불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득권자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판을 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내쫓으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셨던 거죠. 폭리를 취하며 착취하는 기득권자들 대신에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런 바람을 분명히 우리에게 피력했는데 폭리를 취하는 기득권자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성전의 사람들을 교체하게 만들었을까요? 성전의 멤버를 체인지하게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셨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성전의 매매를 독점한 이들은 혼자 힘으로 너끈하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도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의지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붙들어야 되고 붙들려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해선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인 숨도 꼴딱꼴딱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은 만민이 모두가 평등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도움받지 않고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꿈을 꿉니다. 마땅히 꿀 수 있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져 갈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해져 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점점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아,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뭘 의지하고 뭘 도움을 요청합니까? 궁색하게 찌질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이건 참 바보 같고 찌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욕망과 야망이 타당하다고 하는 삶에 젖어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 될 만큼 내겐 적절한 약함이 혹시 있습니까? 아, 하나님 찾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내겐 적절한 그런 가시가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그걸 사모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교회 나오지 않고서 하나님 믿지 않고서 안 되는 약함,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는 못 베기는 그런 약함이 혹시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들도 저는 자들도 다 뭡니까? 모두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환영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자들을 성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시켜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에 소외받아 쫓겨나는 스스로 소외받아 쫓겨난 그런 인생 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헬프미. 주님 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 진정시켜주시고 내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심적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14절.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그 전에 12, 13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건 주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전 채우시겠다 하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14절 밑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갔던 적이 많을 15절, 16절을 우리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은 뭡니까? 14절입니다. 바로 위에 맹인과 다리 전자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이상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입니다. 사실 이상한 이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번역이 놀라운 일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보고 분해하고 노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바깥에서 길에 쭉 따라왔던 이 어린아이들이 성전까지 돌아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합니다. 이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발끈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대제사장은 이 성전의 가장 수장입니다. 서기관들은 영어 성경의 율법학자인데 이거는 거기엔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게 따집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듣고 있습니까? 대체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었습니까? 예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16절이죠. 그렇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보고 애들 소리 안 들립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 성경 전문가인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16절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디귿 돼 있고 그 아래 성경 아래 보면은 시, 팔, 땡땡,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다시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 주의 대적입니다. 이건 우리 대적도 아니고 주의 대적이면 얼마나 막강합니까?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에 뭘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맞불을 놓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젖먹이들의 입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애 막 계속 낳잖아요. 보셨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난 젖먹이 입술이 어떻습니까? 막 다국어를 말합니까? 뭘 막 먹습니까?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거보다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새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여줘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그 젖먹이들의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프레이즈 찬미로 대적을 잠잠하게 하는 권세와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헬라어의 I pray help me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Help me. 그러니까 I pray 이거는 찬양이 아니라 원래는 기도 언어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아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찬양을 찬미를 해버리는 그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난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뽐낼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다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높일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젖먹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주로 많이 쓰지만 다음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세대, 그리고 차세대. 이 말은 지금은 사실은 다음 세대니까 지금은 호들갑 떨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사가 아직 안 된다는, 생산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청년들, 어린이들 아예 헌금을 많이 안 하니까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오늘 한창 설교 제목이죠, 한창 세대로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 어제 센 바이블 클럽 그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올렸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장차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아이를 지금, 한창 지금 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창의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활기차고 왕성하고 무르익은 때, 이게 한창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70대신 분이 60대신 분하고 얘기하다가, 야, 한창이네. 예. 근데 조금 있다가 70대신 분 옆에 80대신 분이 있으면은 또 그 80대신 분이 70대신 분 보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좋겠다. 한창이네. 심지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30된 분께서 25세 되신 분께, 아이고, 한창이네. 넌 내 나이 돼봐. 제가 그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는데 자꾸 제 기억엔 장순선 권사님 자주 불렀던 곡 같은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다른 가사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70인분이 60인분, 야 너 한창이다. 심지어 30인 사람이 25세인 사람에게 너 한창이다. 이 태도는 나는 평생 한물간 세대로 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끝까지 그 얘기하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네. 아니 내가 지금 있는 한창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다는 거죠. 늘 선배라는 어떤 좋은 어떤 하이로라키컬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늘 나는 누리지, 지나간 한물간 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창 세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아멘 크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한창은 뭐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창 세 가지 뭐죠? 가장 활기차고 왕성하고 가장 넉넉하게 무르익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한창은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최고의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을 알아서 거기에 내 더듬이를 쫙 받고 내가 그쪽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피크 한창일 때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뭘 추앙하고 높여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잡아 살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의 영광이 가장 한창으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세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막강한 이슈와 권세가 나를 둘러 엎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내 인생은 늘 한창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교회 한창 세대 1번지는 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는 늘 다음, 또 다음, 그들에겐 다음, 현재가 없는 늘 다음, 다음 세대. 인생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한 것처럼 늘 지나간 한물 세대로 살아가는 것과 늘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오늘,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한창을 누리도록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네. 우리 교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애를 낳고 생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건 단순히 생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스피릿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가장 최고다.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삼아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주의 은혜가 지금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15절, 16절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성전의 기득권자들을 내쫓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 똑똑하고 학식 높고 모든 그 권세와 기득권 그걸로 쫙 뭉쳐있는 그들을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눈먼 자, 저는 자 성전에서는 한창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 성전에서는 최고의 한창입니다. 찬양하는 젖먹이들 성전에서는 한창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주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 한창입니다. 교회의 한창 세대도 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죠. 늘 다음, 또 다음, 항상 다음뿐인 다음 세대. 그거 아니면 늘 지난 버스 놓친 것처럼 지나가버린 세대, 한물가버린 세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종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창 세대를 구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신문에 기고 부탁을 받아서 작년부터 했던가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몇 개는 나눴지만 성서의 인물을 좀 과감하게 그 형, 누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편지를 쓰는 그 연재를 지금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 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 여러분들 우리가 좀 존중할 때 호칭을 붙이자. 조원태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조원태 목사님 이게 나아요? 그죠? 다 그냥 모세 모세 부르더라고요. 모세 이게 나아요? 그래도 모세 형 이게 나아요? 그것도 뭐 물론 얄팍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모세에게 뭐 굳이 아저씨라고 할 근거가 형보다는 적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 형.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람들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게 선입관과 편견을 깨트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주로 날아가는 것보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한번 또 깨보려고 형, 누나로 부르고 연재를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모세가 형이면 그만큼 저는 한창 세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형인데 아니 에스더가 누나인데 그러면 저는 오늘 한창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자녀와 딸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아니 성서에 나와 있는 분들이 형과 누나라고 한다면 언니와 오빠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이건 한창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한창이십니다. 영원히 청춘이고 젊음이십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한창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오늘 본문에 날가 빠진 것들 모두 다 전복하여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한창 세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모두가 한창 세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의 연약한 입술처럼 우리도 주의 도움을 의지하고 헬프미 헬프미 기도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한창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성전에 예수님께 나오면 한창 세대로 고쳐주십니다. 한창 세대로 웰컴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아 한창 세대로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